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document 그리고 record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ocument는요, 그냥 우리말로 문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은 다 됩니다. 또 인쇄 매체, 전자 매체, 이메일, 메모, 보고서 등 다 해당이 됩니다. 다큐먼트는 오래 뭐가 지속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지속될 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에 쇼핑 리스트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러면 record, 이건 명사고요. record 하게 되면 동사인데요. 발음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record라는 것은 물증, 즉 evidence로 쓸 수 있는 다큐먼트입니다. 원래는 다큐먼트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record로 바뀌는 거죠. 법적 의무라든가 어떤 사업 거래 현황 같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편집이라든가 어떤 수정이 불가합니다. 어떤 거래 계약서라든가 사진, spreadsheet, 그 엑셀에 보면 있죠. 그런 것 등 수정이 좀 쉽지 않죠. 자, 그럼 이 두 단어가 들어간 여러 예문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can now document history. 이때 document는 동사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동영상 찍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영상이 역사의 한 단면을 기록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다 record history 해도 됩니다. 하지만 document다 그러면 문서로 기록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죠. 일반적으로 두 record와 다큐먼트는 혼용해도 크게 지장은 없겠죠. 하지만 오늘 내용에서는 정확한 의미를 따지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He burned most of her letters and documents. 그는 그 여자 서류와 편지 대부분을 다 불에 태웠다. 이런 내용이죠. 그와 그 여자가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문맥이 없어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 혹은 자기가 그 여자에게 보낸 편지 her letters 갖고는 좀 판단이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여자의 편지와 문서를 다 태웠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입니다. You may be applied for a document to prove that you can live and work in the US. 네가 미국에서 일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Apply for 하면 for 다음의 것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인데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미국에서 살고 일한다. 글쎄요, 뭐 저는 그러한 노력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다, proof, 증명하기 위한 서류, 이러한 서류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Later, I recorded events in a proper order. 나중에 나는 기록했다 이거죠. 아, record가 아니라 record네요. Recorded events, 그러면 어떤 행사, 사건을 기록했다. 어떻게요? 제대로 된 순서로. 그러니까 아마도 문서로 남기거나 기록할 때는 막 순서에 상관없이 이것 했다 저것 했다 막 기록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제대로 된 순서로 바로 잡았다 그리고 그걸 기록했다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리고 recorded 했으니까 수정이 좀 힘들고요. 오래 간다는 내용이 되겠죠. You think the records are in the legal department somewhere? 네 생각에는 이 기록들이 legal department가 뭐죠? 법적 부서, 사법부죠. 물론 사법부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사 같으면 어떤 법률 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네 생각엔 그 기록들이 사법부 어디 혹은 법률 부서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ad the full details of his mother's death in his medical records. 그의 의학 기록에서 그의 어머님의 사망에 대한 full details를 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full details라는 것은 세부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세부사항, 그래서 세부사항 전체를 다 읽었다. 샅샅이 속속들이 다 알게 되었다. Medical record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이게 수정 안 됩니다. 한번 기록하면 그걸로 끝이 되는 거죠. 여기다 물론 medical document에도 알아듣습니다만 이 경우는 medical record가 좋은 거죠. 복수가 되면 더 좋죠. Medical records.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크게 지장 없이 섞어 쓸 수 있으나 특정 용도에서는 반드시 구분이 되는 document 그리고 record
혹은 record 이 두 단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혼동 없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리품, 약탈품 이렇게 번역되는 loot, plunder, 그리고 spoils 거의 우리말로 비슷한데요. 영어적으로 어떤 의미 차이가 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